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의 가치의 가치를 나누는 그 블록체인어 쉬운과 MJ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네, 이제 먼 길 오셨습니다. 아, 진짜 내가 진짜 고생한 거. 네, 저희 문송아들을 위해서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시은 선생.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이거를 포함해서 한 주가 더 남았고, 잘하면 다음 주 컨텐츠가 확장이 한 번 더 될 수가 있는데. 잘하면. No. 아니, 진짜로. 이거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되게 힘들 수가 있어, 학생들. 그러니까. 진짜 힘들 수가 있어서. 확장해 주십시오. 네, 포크를 다룰 거기 때문에. 아.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중요하지. 네, 그게 또 나름대로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서. 네. 네, 이제 한 주가 남았는지 두 주가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별로 안 남았다는 거. 네, 별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 끝에 약간 마무리 겸 라이브를 할 텐데. 오. 이제 사실 한번 조인 해주시죠. 아, 당연하죠. 네, 라이브 스트림을 할 때 사람들 질문도 되나요? 질문도 받아주고. 아 받아주실게요 여기서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에피소드 8, 네. 9장입니다. 9장. 자, 9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죠? 블록 헤더? 네. 머클 트리?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장은 조금 그래도 나아요. 그래서 네, 뭐 사실 이거의 내용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이거는 사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맞아요. 블록체인이 뭔지, 블록 구성이 뭔지, 머클 트리가 뭔지, 그다음에 테스트넷이 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질문이 있었어? 의문점이? 아니 사실 1장부터 계속 했던 거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도 여기에도 좀 복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해봅시다. 오케이. 하면서 알겠지. 뭔지 봅시다. 자, 이전에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블록체인은 뭔가요? 데이터 구조의 합. 네, 데이터 구조의 뭐 한 종류.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지? 새로운 약간 디자인 패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블록체인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 구조 방법 두 개를 그냥 합쳐놓은 거거든. 링크 리스트라는 친구가 있고 해시 포인터라는 친구를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해시. 블록체인은 그 링크 리스트, 해시 포인터의 링크 리스트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이게 뭔지 각각 설명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링크 리스트는 다름이 아니라 목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목록 하나하나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록 2번이 1번이랑 연관성이 있고 3번이 2번이랑 연관성이 있고 이게 링크 리스트고 해시 포인터는 뭐냐면 해시 값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2번이 1번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걸 할 때 이거를 해시를 여기로 해시 값을 여기로 포인팅을 하고 그건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야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맨날 블록들 간에 서로 연관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데 앞에 블록이 뒤에 블록을 검증하는데 쓰이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링크되어 있다라고 맞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고. 링크 리스트, 연계된 목록과 그 다음에 해시 포인터. 근데 그 연계의 오브젝트가 해시 포인터다. 해시 포인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해시 포인터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뭔가를 나타내는 게 이게 해시 값으로 되어 있는 건데 해시 포인터 사용하면 장점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블록의 데이터를 고유식별. 무슨 말이냐면 이 전에 왔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해시를 해서 이게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 하나로 바뀌면 이거가 다 바뀌니까 그치. 일단 그거 고유식별 이것만은 진짜 이 데이터만 이 해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포인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해시 함수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가 손상되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건 잘 모르겠어. 자,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는데 제가 30분 블록을 바꿨어요. 블록이 있는 트랜잭션 하나를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죠? 그럼 그 전 거 다 바뀌어야지. 아니죠. 30번에 바뀌면 30번부터 100번까지니까 다 바뀌겠죠. 그 다 블록들이. 바뀌지. 네, 그게 이제 말했던 데이터가 손상되었지 않았다는 걸 확인. 그러니까 해시 포인터를 통해서 네. 얘가 많이 바뀌면 다 바뀌었을 테니 네. 안 바뀌었다는 거는 이 전체가 손상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거지. 그래서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위변조 증거가 남는 장부입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위변조 방지라는 말은 있어. Temper proof 이거는 위변조를 못하는 거고. 이 템퍼가 이거는 약간 변조, 네, 위변조 네, 이런 거 네, 약간 네. 증거를 약간 손상시키고 이런 거. 근데 여기는 temper evident. 블록체인은 temper proof를 넘어서는 temper evident. 만약 바뀌면 다 바뀐 거 알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각 블록은 해시 값으로 식별이 되거든.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블록 1, 2, 3이라고 한다면 이 1번이 해시 값이 있잖아. 2번이 이 해시 값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3번에 2번에 해시 값이 들어가 있고 2번에 1번에 해시 값이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각각의 해시 값으로 블록들은 식별이 되고. 그렇지. 근데 이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 게 지금 블록이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왼쪽부터 해서 1, 2, 3이지. 순서는. 근데 지금 이 화살표? 화살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맞아. 이게 블록의 순서가 아니에요. 약간 뭐랄까 검증의 순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책에는 블록이 뒤로 연결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이게 막 높이라고도 하는 게 여기 밑에 있는 거 위에 쌓여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만드니까 기반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높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블록 해시라고 하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블록 해시는 아니야. 그렇지. 블록 헤더 해시야. 근데 블록 헤더 해시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블록 해시라고. 네, 블록 해시라고 하네. 그리고 블록 헤더가 뭔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기 자식 부모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블록 4에 블록 3에 해시 포인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블록 4가 3으로 가리키는 3의 해시 값이 블록 4에 있다면 3은 4의 부모 블록. 아, 오케이. 그러니까 부모 블록의 해시를 자식이 갖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치? 네. 약간 부모의 DNA를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인데 이렇게 하면 지난주에 말했던 고아 블록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보시면 블록의 위에 프리브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리비어스인 거지? 이전 해시. 그러니까 부모 블록의 해시. 그러니까, 맞아. 부모의 DNA가 무엇이냐. 자, 근데 부모와 자식 블록이라는 개념 때문에 포크가 생기는데 포크가 뭐죠? 일단 포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먹을 때 쓰는 거? 네. 그 이외에 블록체인에서 포크는 뭐죠? 분기! 네, 분기. 이렇게 나뉘어져.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뭐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지만 굳이 따지면 부정이지 않을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포크라고 하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뭐 내가 내 돈이 두 배가 따따블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두 개의 블록체인이 생긴 과정을 생각하시는데 포크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두 개로 나눠지는 체인 스플릿하고는 달라요. 네, 이거 두 개는 진짜 달라요. 두 번째가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체인 스플릿을 생각하고 계시지 뭔가 체인 두 개 생긴 것 포크를 같은데. 통해서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고 계시지 포크를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포크는 블록이 하나의 부모가 일정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포크라고 해요. 아, 오케이. 그리고 포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2주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되게 자주 일어나. 확률상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그림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블록 4까지가 부모거든. 근데 이제 블록 5와 블록 5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는 자식인 거지. 자식이 두 개가 한 순간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두 개의 채굴자가 블록을 찾으면 포크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 그렇지.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인해 귀결이 되고 포크는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식이 약간 한 명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두 명이야 일시적으로. 근데 무조건 자녀 외동이어야 돼.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중국 생각이 난다. 어쨌든 갑자기 네, 뭐 중국의 네. 한자연 정책 같이 무조건 하나만 남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지워야 돼. 네. 되게 슬프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네, 되게 슬픕니다. 그럼 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포크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연스러운 현상? 네. 그래서 포크는 결국에 하나를 의견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근데 체인 스플릿 같은 경우는 스플릿이 돼서 이게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경우를 체인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막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그것도 있고 또 혹은
사실 포크로 나눠져서 소프트 포크도 여기서 진행 되다가 하나를 버리고 여기로 다 모아지게 되거든요. 어. 그런 것들도 이제 뭐 포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모 항상 그렇듯이 자식은 한 부모 밑에서 다양한 자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치? 한 자식은 다양한 부모를 가질 수는 없잖아. 자, 왜 이럴까요? 왜냐면 이미 부모 블록까지는 확정이 됐어. 네. 그래서 부모 블록은 바꿀 수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해시 값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DNA를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그 DNA가 내가 부모의 DNA를 가져왔는데 또 다른 DNA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 블록체인계에서는 그 뭐랄까 양부모님은 없는 거네.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네. 무조건 친부모님 한 무조건만 계셔야 돼. 네.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보면 대충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뭐 어떤 게 있냐, 블록에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이전 블록 헤더 이렇게 헤드 해시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스텝 시간 언제 최고됐는가가 나오고 난이도 나오고 논스값, 머클 루트값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 트랜잭션이 이렇게 따로 있죠. 그래서 헤더와 트랜잭션 두 부분을 나눠주고 네. 그리고 여기 블록 하이트랑 블록 높이와 그 다음에 헤더 해시값이 있는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블록 밖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왜 밖에 있는 이것도 좀 더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아, 되게 중요해. 이 그림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네. 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블록 구조를 봤을 때, 블록 구조는 크게 몇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뭐하고 뭐? 헤더랑 트랜잭션. 네, 맞습니다. 띵, 정답.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블록은 블록 헤더와 트랜잭션으로 나눠져 있어. 왜냐하면 블록 사이즈랑 트랜잭션 카운터 그거는 이게 얼마나 큰가, 블록 헤더가 얼마나 길고 트랜잭션이 몇 개가 있는가 이것만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블록 헤더와 않아. 트랜잭션. 그래서 거래를 봤으니까 우린 거래를 뭐 이전 몇 장 동안 계속 봤잖아. 헤더를 한번 살펴보자. 헤더에는 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자, 이 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네. 헤더는 여러분 크게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그 전 블럭의 해시값. 네. 첫 번째. 전 블럭의 해시값. 두 번째. 약간 채굴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논스, 타임스태프, 언제 채굴됐냐. 다음에 이제 난이도. 그러니까 채굴 문제 얼마나 어렵냐. 난이도 이렇게 세 가지. 그 채굴 관련된 거. 세 번째 뭘까요? 머클 루트. 네네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대단하다. 진짜 존경. 네. 존경. 영광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네네. 가연님 보고 계신가요? 어쨌든 이건 진짜로 하고. 네. 지금 우리가 100번째 블록이라면 중요한 거는 100번째 블록에 100번째 블록 헤더가 들어가지 않아. 안 들어가죠.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100번째 블록에는 어떤 블록 헤더가 들어가죠? 99번째 블록 헤더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1번째에 100번째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계산하는 방법은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받을 때마다 지금 블록의 헤더를 계산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번째 블록을 다운을 받았다면 101번째 블록을 위해서 100번째 블록 헤더를 해시를 해보죠. 그쵸. 그럼 101번째 블록 헤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좀 힘들잖아. 이게 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가장 쉽지. 아, 훨씬 낫네. 네, 옛날에 저희가 갔던 yogh.io인데 자, 이전 블록은 블록 헤더 해시 값으로 식별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 왜 블록 전체를 해시하지? 왜 블록 헤더만 해시할까요? 전체 다 해시하면 너무 크잖아. 아니야. 안 커? 크기는 똑같아. 헤더랑 전체랑? 상관없어. 왜냐하면 해시를 하는 건 해시를 하면 결과물이 똑같잖아. 결과물은 그냥 똑같지, 크기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헤더만 했을까요? 진짜 모르겠어. 정답, 오케이. 네. 머클 루트 때문에 결국은 블록 전체를 해시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클 루트가 모든 트랜잭션을 해시한 거잖아. 그치. 그러므로 머클 루트가 헤더에 들어있다면 결국에는 블록 전체가 트랜잭션도 전부 다 헤더에 포함이 된 게 맞거든? 그럼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채굴 속도가 트랜잭션 숫자와 독립적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 블록은 1900개 트랜잭션이 있고 한 블록은 2000개 거래가 있는데 해시를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답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하나를 해시 그러니까
이만큼을 넣고 해시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넣는 과정에서 100개가 적은 게 해시가 더 빨리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채굴을 할 때는 블록 헤더만 가지고 해싱을 하잖아. 그치, 근데 머콜루스 봤을 때는 1900개가 있는지 2000개가 있는지 2200개가 있는지 만 개가 있는지 트랜잭션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블록 헤더는 동일하게 속도가 계속 속도가 계속 나와. 채굴 속도가. 근데 만약 블록 전체를 채굴 해싱하기 시작하면 트랜잭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채굴하는 속도의 차이가 나. 그러네. 그러니까 즉 사이즈는 별로 그러니까 해시값이니까 사이즈는 동일한데 약간 그 시간차가 발생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헤더만 해시를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헤더 이렇게 있고 거래 이렇게 막 각각 거래의 숫자가 다르겠지만 이것들 전체가 머클루트 하나로 약간 집약된 거잖아. 맞아, 이미. 맞아. 집약이 돼 있어. 하지 이제 또 다른 질문. 자, 블록 높이와 숫자는 어디 갔을까요? 블록 숫자. 어디 보자. 여기는 블록 헤드 나온 건 안 들어가. 없지. 그럼 어디 어떻게 계산을 하죠? 블록 밖에 있지 않을까? 블록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핵심은 블록 높이도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블록 해시 값과 같이 고유 식별도 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포크가 된 얘인데 블록 높이가 5인 블록은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두 명일 일시적으로 두 명일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뭐 여러 명이 그쵸.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우리 첫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첫째여라고 말을 하면 첫째는 뭐 저쪽 옆집에도 첫째가 있고 옆집에도 첫째가 있는데 그 대신 뭐 우리 첫째 뭐 시은이에요. 우리 첫째 뭐 MJ예요. 이러면 한 명만 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식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둘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블록 5, 블록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록 5가 다섯 번째 블록이라는 건데 그게 곧 높이가 4라는 거지. 네, 맞습니다. 4라는 건데 블록 5랑 블록 5 다신 둘 다 높이가 4잖아요. 아니지. 블록 5랑 블록 5 프라임은 둘 다 5지. 높이가 5지. 아, 앞에 지금 0이야? 블록 0부터 시작. 아니, 이거는 그냥 2 3 4 2 3 4 5. 우리는 여기는 그냥 숫자로 여기는 거야. 0으로 시작하지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제네시스 높이는... 블록이 제네시스 블록 0이 맞아. 근데 높이는 그냥 이대로 이 숫자 그대로. 아, 그대로가? 오케이. 근데 그것도 헷갈리긴 하겠다. 왜냐면 책만 보면은 한 마이너스 0 1인 것 같긴 하거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블록 5랑 블록 5 다시 둘 다 높이가 5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높이 자체만으로는 5랑 5 다시를 구분할 수가 없죠. 전혀 구분할 없어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 하나 더 재밌는 거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자, 블록 4에 분명히 트랜잭션 그게 이제 블록 4에 블록 헤더 값이 있을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블록 5에는 블록 4에 그 블록 헤더 해시 값을 블록 5도 가지고 있고 블록 5 다시도 가지고 있어. 그거는 같아. 그치. 그런데 얘네가 채굴이 완성이 됐을 때 이 두 개의 블록 헤더 해시 값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왜요? 왜 다르지? 왜냐면 각기 다른 블록이고 블록 헤더 해시 값은 고유하니까. 각기 다른 블록인데 각기 다른 블록이 뭐가 달라? 트랜잭션 다르지. 오케이, 굿. 그러니까 맨풀.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사람의 맨풀이 고유하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모은 트랜잭션이 다르지. 다르고 트랜잭션 순서가 다르고 그다음 채굴 완성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논스 값이 다르고 그럼 자연스럽게 블록 헤더를 해시를 해서 다른 헤더가 나올 수 있어. 왜냐면 하나만 달라져도 다 달라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말은 그런 거지. 블록 5랑 블록 5 다시에 들어가 있는 이전 헤더 해시 값은 같아. 그러나 나머지 구성물들이 다른 거네. 맞아. 그래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